오늘 IT 기기를 한번 리뷰를 해볼 거고요.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준비한 녀석은요? 준비한 거 뭐야? 폼 아니지? 아 이겁니다.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형, 거기까지 가려고 형 너무 저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9월 리뉴얼부터 네, 또 간판도 바꾸고 또 새로운 새 마음으로 또 다양한 또 장르를 리뷰해 보고자 첫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IT 기기를 한번 리뷰를 해볼 거고요.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준비한 녀석은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되겠습니다. 박스는 없어. 네, 그냥 여기서 네, 요것만 가져왔어요. IT 리뷰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협찬도 받으시고 또 잘 되시는 분들은 뭐 광고도 받으시겠지만 저는 또 첫 시간, 물론 첫 시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갤럭시 폴드를 한번 리뷰도 아니다. 예, 언박싱, 그냥 뭐 자기 자랑, 내돈내산으로 뭐 한 거 여러분들께 뭐 보여드렸던 공유 정도 해드렸었는데 그런 걸 사실은 처음에 시도를 했던 이유가 이런 이제 IT 기기들, 뭐 전자제품들 또 제가 좋아하고 키덜트 분들도 어른들의 취미생활, 어른들의 제품들, 네, 뭐 좋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겠다. 미리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형은 다 계획이 있구나. 정답! 그래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박스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네, 갤럭시 투고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왔어요. 3일 정도 쓸 수 있어서 지금 하루 정도 써보고 사용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IT 리뷰의 첫 걸음을 한번 떼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광고주분들 보고 계시면 예.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 상훈이 형이 또 역시 덕후구나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네, 첫 발을 한번 내디뎌 보겠습니다. 자, 노트 시리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11년부터 노트1이 출시가 되면서 노트10부터는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로 출시가 됐고 이 노트20도 노트20와 노트20 울트라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노트20 울트라입니다. 노트20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노트20는 6.7인치의 플랫 디스플레이를 채용을 하고 있다면 이 녀석은 6.9인치의 요 약간 요 뭐야 엣지. 나 갤럭시 7 엣지도 썼었다고. 노트는 노트2 써봤어요. 아무튼 뭐 거기에 이제 노트20는 뒤에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조금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이 노트20 울트라는 네, 이 광화유리라고 해야 될까요? 또 특히 이 색상 자체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미스틱 블랙, 미스틱 화이트, 미스틱 브론즈인데 요 녀석은 미스틱 브론즈고요. 미스틱 브론즈만 또 요렇게 약간 무광, 지문을 뭐 묻지 않는 네, 그런 무광. 지문 진짜 안 묻나 봤는데 네, 요거는 진짜 묻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부터 한번 훑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시원시원합니다. 사실 베젤이 위아래 조금은 있지만 옆에는 없어요. 시원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내장 카메라, 아래쪽도 사실은 여기 지문 인식이 원래 돼요. 근데 이게 내 게 아니잖아요. 빌려왔기 때문에 지문 인식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유심 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SD 카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왼쪽을 보시면은 볼륨 키, 네, 위아래 볼륨 키가 있고 아래쪽에 네, 전원 버튼, 보통 빅스비 버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키가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은 네,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내려가서 아래쪽을 보시면은 C타입 네, 당연히 충전 포트, 여기다가 이제는 예, 유선 이어폰도 넣어줘서 잭을 여기다 꽂는 겁니다. 이제는 3.5mm 이어폰 이 단자가 이제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스피커와 요 마이크 되어 있고 가장 노트의 특징 뭐겠습니까? S펜이 들어 있습니다. S펜이 왼쪽에 들어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계속 네, 10개 시리즈가 다 오른쪽에 위치가 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바뀐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래서 살짝 생각을 해봤는데 이 카메라 엄청 신경을 쓰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럼 카메라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넣는데 카메라 여기 어떻게 좀 걸려서 오른쪽에다 빼가지고 했으니까 딱 이 정도. 그리고 제가 또 노트2를 써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노트2 때는 이 S펜, 예, 펜이 진짜 그냥 펜이었어요. 그냥 메모 정도였는데 와, 나 이거 또 새삼 또 놀랍더라고. 이걸로 물론 이제 이전 노트부터 다 뭐 이게 됐다고 하는데 블루투스가 된다면서요. 이걸로 이제 카메라도 찍을 수 있고 이 또 제스처 컨트롤도 되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녀석까지도 방수가 되고 이 녀석 본체도 당연히 방수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이제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시대. 물속에서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 네 진정하세요. 네, 제가 물속에 지금 들어가죠 가고 싶지만
빌려왔다니까. 예, 나중에 제가 돈 잘 벌거나 또 이렇게 좀 많이 발전해서 사면 그때 내가 다 해드릴게요. 예. S펜까지 살펴봤고요. 카메라 아까 앞에 이제 천만 화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메인은 네, 이 뒤에 후면 카메라 3개가 되겠습니다. 메인 카메라가 1억 800만 화소입니다. 거기다가 망원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까지 달려있는데 이 녀석들은 각각 1200만 화소를 자랑을 합니다. 저는 사실 아이폰의 카메라를 이 삼성이 못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물론 지금 폴드를 쓰고 있는데 폴드도 사실 카메라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S20와 이 노트20의 카메라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지금 모 네, 주위에 이제 쓰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경환 씨가 이거 쓰거든요. 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배터리 용량은 노트답게 조금 더 커졌습니다. 4500mAh를 지원을 하고요. 유선으로 충전했을 때는 25W의 고속 충전이 됩니다. 자, 그럼 자세한 네, 스펙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적용이 됐습니다. 램은 LPDDR5 12기가, 256기가, UFS 3.1 규격의 내장 메모리가 적용됐고요. 최신 스마트폰답게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0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당연히 5G 네트워크도 지원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삼성페이, 이거 진짜 나 쓰고 있는데 너무 유용하거든요. 네, 삼성페이도 지원을 하고 무선 덱스 같은 기능들도 지원을 하죠. 자, 이제 외관에 이어서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노트니까 그래도 뭐 펜 한번 딸깍 해가지고 한번 꺼내보고 이제 요걸로 딱 써야지. 내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노트2는 그냥 자꾸 내가 노트2랑 비교해서 미안합니다. 노트2밖에 안 써봐서. 예, 그냥 이제 필기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이거는 소리도 난다? ASMR. 들리세요? 예. 네, 뭐 오래 전부터 그랬었다고요? 몰라. 나는 그때부터 나는 이게 신세계야. S펜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4096단계의 필압과 틸트 인식도 지원을 하고요. 노트 20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는요, S펜 지연율이 9ms로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배터리와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선으로 제스처 컨트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보통 60Hz를 지원했다면 이 녀석은 가변 120Hz를 지원을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네, 여기 일반은 네, 화면 재생률이 60Hz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최대 120Hz까지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설정이 돼서 생생한 애니메이션 화질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볼까요? 익스피어리언스 해봅시다.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부드러운 느낌이 확실히 조금 더 들죠. 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IT 리뷰 뭐 리뉴얼하고 뭐 첫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상훈이 이제 뭐 IT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연히 레고와 피규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은 꾸준히 하고요. IT 리뷰 뭐 여러분들이 혹시나 원하시는 그런 뭐 전자제품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다 열려 있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네, 이렇게 조금 또 한번 다른 장르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혹시나 내가 이런 거 썼는데 요거 강추입니다. 추천해 주고 싶으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나 저희가 보고 괜찮다 판단되면요. 또 리뷰도 하고 또 그 리뷰를 하게끔 만들어주신 댓글 달아주신 그분께는요. 네, 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어김없이 또 재밌는 컨텐츠로 한번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